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어제 도로가 하도 밀려서 차를 중간쯤 오다가 버리고 왔습니다. 와, 온통. 떨어져가지고 정말 예쁩니다. 벌써 벚꽃은 이렇게 잎새가 다 졌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가지러 가봅시다. 사우나를 가려고 나왔는데 단풍이 계속 막 은하수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벤치에 앉아서 그냥 국밥을 하나 먹었습니다. 어차피 하루에 한끼 먹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목욕탕 갈 수는 없어서 지금 차를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우와, 향나무 멋있다. 여기는 양수리 바로 우측입니다. 양수리 읍내 그뒤 양평 스포츠클럽 앞마당이에요. 양수리는 거의 섬처럼 느껴져요. 거의 전체가 다 어디를 가서 봐도 바라봐도 강물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와, 떡갈나무잎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와, 낙엽. 낙엽, 낙엽. 와, 이거는 무슨 나물까? 유난히도 단풍이 예쁘게 들었네요. 단풍나무는 아닌데, 우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햇살에 이렇게, 어머, 정말, 아이고, 아이고, 선글라스 떨어졌습니다. 우와, 이 단풍나무, 이게 열매가 열었네. 이게 무슨, 이게 뭐지? 콩 아카시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었습니다. 일종의 단풍나무과일 것 같은데 이름이 써져 있지 않네요. 유난히도 예쁩니다. 우와. 우와. 한단 올려볼까요?
진짜 단풍잎은 이 속에 있네요. 단풍잎은 아기별처럼. 아, 단풍잎 사이로. 이 나무가 전부 다 이게 뭘까요?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또 해야 되겠다. 요즘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천부지에 이렇게 주차장을 엄청 많이 만들었네요.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피나무. 내 차에 꽃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다 죽어버렸겠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름표가 없네. 그런데 잎새는 다 똑같은데 유난히도 그한 그루만 단풍이 들었네요. 지금 연꽃이 이렇게 잎새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와, 진짜 찔레꽃 열매 진짜 예쁜 걸 저기 소개해 드렸네. 와, 이렇게 많은 거 처음이에요. 우와, 찔레꽃. 여기 앵두나무. 어머, 제가 좋아하는 찔레꽃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찔레꽃 열매 이렇게 붉게 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여기는 아주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와, 예쁘다. 진짜 예쁩니다. 찔레꽃 열매가 정말 예쁘게 연그렇습니다. 아,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나죠? 여기는 은행잎이 엄청 많이 쏟아졌네. 우와. 어머나, 세상에, 제차저 멀리 구석에 혼자 버려져 있네요. 와, 여기는 강가에 은행잎 정말로 예쁘게. 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